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최민아 씨의 오매불망 내 사랑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매불망 내 사랑. 이 트로트 곡이면서 굉장히 아주 깔끔하고 그리고 아주 유려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노래인데, 여기에 최민아 씨의 어떻게 들으면은 국악풍의 그런 느낌, 그런 맛깔도 아주 미묘하게 아주 잘 어우러지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작하는 그런 음절부터 한번 노래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목가춤 마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빵빵 해가지고 노래가 바로 들어오도록요. 하나 둘 셋 넷 빵빵. 첫눈에 퐁당 빠져버렸어. 사랑아 오매불망 내 사랑.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자, 먼저 하나 둘 셋 넷 빵빵. 첫눈에 네 할 때는 이 발성을요, 콧망울 양쪽에 여기에 이제 발성의 중심점을 올려 놓아야 소리가 예뻐지겠죠. 안 그러면 소리가 퍼집니다. 첫눈에 이렇게 되면 중심이 낮으니까 요거를 천 이렇게 내 콧망울 쪽으로 중심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발성을 먼저 출발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죠. 첫눈에 네, 넷자에는 복부의 힘을 충분하게 한 80 정도쯤 주겠습니다. 첫눈에 네 끌고 올라가면서 첫눈에 퐁당 빠져버렸어. 여기서 퐁, 땅, 툭 튀어 올라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퐁당, 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의성어기 때문에, 네, 퐁당 빠져, 이렇게 연결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뭔가 그런 경쾌한 소리의 리듬이 나오질 않죠. 그래서 퐁, 땅 빠져, 네, 퐁, 땅 빠져버렸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퐁, 땅 빠져버렸네, 그러면은 퐁, 땅, 네, 퐁, 땅, 이것이 아니라 펑, 땅, 네, 당에서 살짝 양보를 하듯이 하면서 복부에만 받쳐놓고 소리의 중심이 바로 톡, 도약해서 뛰어오르듯이. 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도약 음정이다. 도약 음정이다. 도약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짝 뛰어오르는 거, 이것을 도약이라 그러는 것이죠. 네, 펑, 땅, 빠져버렸어. 빠져, 네, 빠져버렸, 빠져, 빠져, 네, 빠짜를 이렇게 한번 꺾었습니다. 빵아. 그런데 이것이 그냥 꺾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광석화처럼 이렇게 꺾어서 넘어간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빠져버렸어. 네, 빠져버렸어. 이것도 역시 빠르게 번개가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꺾어준 것입니다. 빠져버렸어. 썩 끌고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내 사랑아 사랑아 아, 아. 네, 꺾어주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사랑아 사랑아 보조음을 넣어서 이렇게 연결 해주는 것도 좋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아. 네, 저는 이렇게 내 꺾는 목을 한번 붙여보니까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랑아 오매불망 내 사랑. 오매불망 까지를 한 음절로 잡고 내 사랑 여기를 독립된 한 음절로 잡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네 절제하는 그런 어떤 느낌, 그냥 내 사랑 이렇게 소리를 다 주는 것보다는 네 내 사랑 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고 이뻐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오매불망 내 사랑 내 사랑. 자, 내 밑에는 사자 뒤에 있는 사자의 초성 글자인 시옷을 받침으로 가져와 가지고 넷, 넷, 넷 하고 탁 스타카토가 되게끔 만들어 놓고 사랑에서 풀어줍니다. 넷 긴장 사랑 이완. 네, 그래서 오매불망 내 사랑 오매 오 네 오 끄끄면서 넘어갑니다. 오매불망 내 사랑. 네, 그 다음에 평생을 애가 타게 거리든 애가 역시 맞자 가차를 탁 뛰어오르는
탁 뛰어오르는 것을 도약음정이라 그런다 그랬죠. 네, 에카타게, 에카타게, 네, 에카, 에카 이렇게 도약이 되게 에가 연결돼 버리게 되면은 도약음정이 되질 않죠, 그죠? 에카타게 그리던 에카타게 타 끊는 목, 게, 그 역시 끊는 목. 에카타게 그리던 에가타게 그리던 아 여기가 아, 음정이 좀 다르네요. 에카타게 그리던 네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겠습니다. 에카타게 그리던 네 타게 그 꺾어주고 리던 네 계속 끌고 올라오고요. 에카타게 그리던 꿈 같은 내 사랑 찾아왔 내 사랑 찾아왔구나 내 사랑 찾아왔구나 이겁니다. 내 사랑 찾아 네 차자를 꺾어주고 그 다음에 와 네 역시 와자도 꺾어줍니다. 내 사랑 찾아왔구나 네 그 다음에 내 밑에다가 사자의 초성 글자 내 시옷을 받침으로 빌려와서 내 사랑 이렇게 하게 되면은 리듬이 훨씬 더 표현하기가 쉽게 되죠. 내 사랑 찾아왔구나. 자 낮자는 좀 더 부드럽게 해줘도 되겠습니다. 내 사랑 찾아왔구나 이렇게 해도 되고 내 사랑 예 살짝 뒤집는 목을 한 번씩 이렇게 삽입을 해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내 사랑 찾아왔구나. 그 다음에 쿵 여기서부터 이제 후렴인데요. 반박자 한 박자 반을 씁니다. 쿵 나이는 숫자일 뿐 네 그죠. 나이는 숫자일 뿐 그 다음에 뛰는 가슴 어떻게 해 뛰는 가슴 어떻게 해 나이는 숫자일 뿐 뛰는 가슴 어떻게 해. 자 여기서도 어자 밑에다가 떡해의 떡에 네 디귿을 하나 빌려와 가지고 그러면은 엇 이렇게 되겠죠. 디귿의 대표적인 발음은 시옷입니다. 그래서 어 밑에다가 사이 시옷을 준 것과 같은 발음이 나오죠. 그래서 엇 딱 끊어집니다. 어떻게 네 어떡 끌고 올라가고 개 활강 어떻게 그 다음에 쿵 마음은 청춘이에요. 역시 한 박자 반을 쉬고요. 쿵 마음은 청춘이에요. 청춘이 끌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예요 예 예 반 꺾는 목이죠. 네, 반 꺾는 목을 구사할 때는 항상 위로 던지듯이 노래하라. 네, 청춘이에요 예요 네, 이때 반 꺾는 목을 줄 때 복부 힘을 짧게 두 번 이렇게 떨어줍니다. 이렇게 두 번을 쳐주는 거죠. 네, 청춘이에요 예요 네, 예이 반 꺾는 목 주고 요 또 끌고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어화둥둥 내 사랑아 아이 좋구나. 자 여기 보니까 좀 민요풍의 그런 가락이 나오죠. 네 최민아 씨가 참 이 가요의 맛도 이렇게 잘 내면서 또 이렇게 우리의 전통 국악풍의 그런 맛도 굉장히 잘 내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작곡가가 그런 점을 생각해서 여기다가 민요 가락을 네 반드시 이렇게 하나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화둥둥 내 사랑아 아이 좋구나. 자 그럼 여기다 이제 국악풍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화둥둥 네 할 때 어화둥둥 네 완전히 꺾었는데 이거는 둥 네 개로 꺾었으니까 이거는 온 꺾는 목이 되겠습니다. 어화둥둥 네 자 여기서 어자 앞에는 반박자를 쉬는데 이 쉬는 박자를 반드시 잘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정박자로 가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어화둥둥 하면은 네, 긴장감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반박자를 쉬고 그 다음에 노래가 딱 들어오게 만들어 놓는 것은 일반적으로 긴장감을 주기 위한 그런 리듬을 배려한 작전이다. 이런 걸 노래 부르는 사람이 간파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반박자를 쉬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어화 어화 네, 이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어화둥둥 내 사랑아 내 사랑 사 네, 역시 끝너먹을 좋습니다. 내 사랑아 네 어화둥둥 내 사랑아 아이 좋구나 아이 한 번에 네, 묶어놓고 복부 힘은 여기는 당연히 네, 100 또는 120 정도쯤을 줘야 되겠죠. 아이 좋구나 네 좋 네 온 끝너먹을 주는 그런 형식이 되었습니다. 좋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네 밑에서 위로 음정이 상향 진행을 할 때는 흔드는 목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좋구나 바로 지나가는 것보다는 구 올려라 내려라 올려라 네 이렇게 해서 아이 좋구 이렇게 흔드는 목을 써주는 것이 훨씬 더 화려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흔드는 목을 쓸 때는 아이 좋구 올려라 우 내려라 우 돌려라 그 다음에 라를 붙여라 라 네 라도 라 또 역시 꺾으면서 네 이렇게 뒤집는 목을 하나 삽입을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 되겠죠. 그죠? 네 아이 좋구나 나나 네 역시 뒤집는 목을 꺾는 목과 함께 이렇게 구사를 하니까 우리 국악풍의 그런 냄새가 아주 물씬 납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 좋구나 쿵 천년만년 살고 싶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쿵 한 박자 쉬고 천년만년 살고 네 살고 시 역시 마찬가지로 흔드는 목을 구사를 해가지고 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천년만년 하나 둘셋넷 쿵 천년만년 살고 싶어 그 다음에 아리아리스리랑 내 사랑이로구나 이건데요. 자 아리아리스리랑 여기서 아리아리스까지를 네 한 음절로 잡아주겠습니다. 원래는 가사 때문에 아리아리가가 한 음절, 스리랑이 한 음절인데 만약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아리아리스리랑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음절이 조금 막갈이 나지 않는 곳에서 나눠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사를 무시하고 네. 리듬 또는 멜로디가 끊어지는 그런 부분에다가 이 음절을 나누는 그런 하나의 경계선을 둡니다. 그래서 아리아리스까지 주고 리랑 따로 타고 넘습니다. 자, 리 이것은 리라고 하는 그런 한 음절을 리 두 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타고 넘었으니까 반 끊어먹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아리아리스리랑 아리아리스리랑 리랑 이렇게 네, 타고 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음절 나누기가 귀에 네, 이렇게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명확하게 들리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숫자를 경계선을 확실하게 주려고 그러면은 아리아리스리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뒤집는 목을 거기다가 뒤집는 목을 하나 이렇게 슬쩍 넣어주면은 그 경계선이 좀 더 확실해질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장점을 갖게 되겠네요. 아리아리스리 네 스 이렇게 뒤집는 목을 하나 살짝 이렇게 심어주게 되면은요, 그 뒤집는 목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네 그 분계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리아리스리랑 그 다음에 내 사랑이로구나 자
내 사랑이로구나 바로 가는 것보다는 역시 구우나에다가 절제하는 그런 어떤 효과. 내 사랑이로구나 구나 이와 같이 아주 부드럽게 상대방을 내 가슴에다 착 안기게끔 만드는 그런 작전,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절제의 효과에서 나오는 그런 묘미죠. 그 다음에 내 사랑할 때 내 밑에다가 내 사자의 초성 글자 시옷을 빌려와서 내 사랑, 네, 이와 같이 딱 끊어지게 리듬이 나오게 내 사랑 이게 아니라 내 사랑 하면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내 사랑 이렇구나. 그 다음에 사랑아 사랑아 오메 불망 내 사랑, 네, 이렇게 되는데 내 사랑이로구나 사랑아 사랑아 오메 불망 내 사랑. 이건데요, 사랑아 할 때 이것이 한 음절이겠죠. 그런데 이 음절 속에서도 또 음절을 만약에 나눈다면 사 한 음절, 랑아 이것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랑아 사랑아 오메 불망 내 사랑 이게 아니라 사랑아 사랑아 이렇게 리듬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치 왜 그 요요라고 하는 그런 그 놀이기구가 있잖아요. 손가락에다가 실을 걸고 이렇게 휙 던지면은 풀렸다가 끝이 딱 닿으면은 휙 데려 감겨가지고 내 손으로 되돌아오는 요요, 네, 그죠? 샥 던졌다가 쏙 감겨오는 그런 느낌처럼, 네, 살을 던질 때 사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랑아 요거는 그냥 쏙 말려오는 느낌. 사랑아 사랑아 오메 불망 내 사랑 이거죠. 네, 그래서 오메 빵빵 주고 불망 내까지 주고 사랑 역시 아까 우리가 미리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절제하는 그런 효과. 네, 그래서 사랑 이때 복부힘은 최대한 받쳐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오메 오메 불망 내 사랑 이거보다는 오메 불망 내 사랑 하는 것이 훨씬 더 정감 있고 그리고 마찰이 난다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절제 효과를 여기서 어떻게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오메 불망 내 사랑, 네, 이렇게 노래를 마무리를 지어주면은 아주 국악풍의 그런 어떤 맛깔도 주면서 또 우리 대중가요의 묘미까지 같이 흠뻑 맛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노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최민아 씨가 불렀던 노래 오메 불망 내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국악풍의 그런 멋 그리고 우리 대중가요의 멋 이런 것들이 네, 양수겸장으로 어우러지는 노래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